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군산 북부 섹터 지역으로 대류온이 동제남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 남부, 광주, 제주, 남해 섹터, 화충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구 섹터, 다충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조구도입니다. 서해 동부, 동해 북서부, 군산 북동부, 광주 남부, 제주 북부 섹터 운조구도 1500피트 이하 구름 많습니다. 다음은 레드 영상입니다. 군산 북부 섹터 국지적인 강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 시정입니다. 충청 서해안 지역, 전남 해안 지역 가시거리 1에서 2km,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으로 바람이 30에서 40노트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인천 FIR 1만 피트 이하 착빙 없으며 동해 북서부 섹터 1만 피트 이하 약에서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 강수 예상입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북, 제주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서해 군산 광주 섹터 30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지상 일기도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수 지역으로 5에서 20mm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